모낭을 채취한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모낭세포가 사멸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 2시간까지 심하면은 약 50%에 가까운 그런 모낭세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모발 이식할 때 수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오늘은 제가 도대체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어떻게 나쁜 것인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2020년에 중국 쪽에서 발표된 연구입니다. 24세, 45세 남성 2명을 대상으로 비절개 방식으로 모발을 채취를 했는데요. 이걸 바로 이식을 한 게 아니라 체외 시간, 그러니까 모낭이 몸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을 1시간, 2시간, 4시간, 8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. 또 모낭을 보관할 때 사용한 용액도 일반적인 생리식염수 그리고 링거 수액 요 두 가지로 나눠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.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실까요? 우선 생리식염수와 링거 용액 같은 경우엔 링거 용액이 압도적으로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보존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기 보관액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이 연구에서 꽤 놀라운 것이 모낭을 채취한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모낭 세포가 사멸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 2시간까지 심하면은 약 50%에 가까운 그런 모낭 세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. 이걸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4도씨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수액 역시 세포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링거 수액이라든지 장기 보존액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.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모낭을 채취하자마자 바로 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연구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요, 체외 시간을 4시간, 8시간으로 나누어서 각각 이식을 한 다음에 최종 생착률을 계산을 했는데 4시간 정도 밖에 있었던 그런 모낭들의 생착률은 95%, 8시간 밖에 내버려뒀을 때는 93.5%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. 겨우 1.5%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그 두 수치가 모두 90% 중반대로 굉장히 높다는 점이 확인이 되죠. 세포가 굉장히 많이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생착률이 잘 나오느냐? 모낭세포가 생착되는데 모낭세포 전체, 그러니까 100%가 다 살아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. 꼭 필요한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만큼만 남아있으면 생착되는 것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생착률은 둘 다 높게 나온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네, 결론을 내보자면 수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라는 것입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수술 시간을 당기려고 무리해서 모낭에 작은 상처를 입혀가면서 채취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모낭을 최대한 깨끗하게 그러면서도 수술 시간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였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